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유난히도 어수선하고 고달픈 한 해였습니다. PD수첩 역시 갈등과 분노의 현장을 누비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되묻기에 분주했던 한 해였습니다. PD수첩을 통해서 들여다본 2003년의 이모저모 김현종, 한학수 PD가 정리했습니다. 20분 후 방콕 타보이에 도착한다. 마지막 교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PD 수첩은 지난 11월 18일 칼 폭파범 김현희의 진실편을 제작 방송했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시사 프로그램 최초의 추적 보도였습니다. 급기야 천주교 신부 202명이 포함된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김현희는 가짜라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습니다. 국정원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수사 기록과 물증을 공개하고 당시 수사관들의 인터뷰를 약속했습니다. 초동 수사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질게요. 수사 그다음에 수사한 당사자로서. 기자 선생님.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측이 김현희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무역부, 저희 아버지 직장이 그 무역부이기 때문에 무역부에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김 씨의 아버지가 앙골라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이었다고 발표했지만 앙골라에 그런 인물이 없었다는 점. 당시 안 기부는 물증도 제시했습니다. 72년 방북한 남한 대표에게 꽃다발을 준 소녀가 김 씨였다는 것입니다. 사진 속의 소녀와 김현희가 다르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자 의혹은 증폭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세 번째 서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착오가 일어났다는 거죠. PD수첩은 빈 현지 취재를 통해 87년 당시 김현희의 행적도 추적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김현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어 온 까닭은 대선 전날 김 씨를 서울로 압송, 선거에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97년 결혼을 한 이후 언론의 접촉을 피해왔습니다. 수소문 끝에 김 씨가 산다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본인이 아니라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요청 끝에 얼핏 문틈 사이로 얼굴을 드러낸 김 씨. 그러나 그녀는 김현희임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97년 평생 유가족과 돕고 살기로 약속했던 김 씨. 그러나 끝내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남게 되었습니다. 방송 후 PD수첩 게시판에는 이제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시청자 의견이 폭주했습니다. 반면 국정원은 실체적 진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분들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대책위, 유가족, 모든 언론인들이 보는 가운데 한 번쯤은 상세히 설명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칼 858기 진상규명 대책위 회원들이 연희동을 찾았습니다. 이 전도 안 나온다! 내가 변단다! 내놔라! 17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어야 김현희 씨는 PD수첩 방송 후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책위는 이날 29만 원에 김현희를 수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찾아주세요. 김현희를 찾아주세요. 그 당시 그 정권의 최고 책임자로서 전두환 씨가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진상규명의 열쇠를 전선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면 석방된 지 7년 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가진 재산이 29만 천 원뿐이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5월, PD수첩은 각하의 빚 1,890억 원을 방송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 씨는 산행도 취소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재만 씨 소유로 알려진 한남동의 한 빌딩. 삼남 재만 씨 소유의 100억 원대 빌딩 등 전두환 씨 일가의 부동산 보유액은 엄청났습니다. 10대 손녀는 강남 금싸라기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역시 10대인 손자 명의의 부동산도 발견되었습니다. 9살 되던 해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카페와 서점의 복합 공간인 이 빌딩 토지의 주인이 바로 올해 15살이 된 전모 군인 것입니다.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이는 바로 장남 재국 씨입니다. 아들 재국 씨는 부산의 10번째 서점을 열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가족들도 근근히 먹고 살아 추징금을 내주기 힘들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부동산 규모만도 수백억 대에 달한다는 전두환 씨는 지난 6년간 한 푼의 추징금도 자진 납부한 일이 없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두환 씨는 추징금 일부를 자진 납부했다고 합니다. 29만 천 원이었습니다. 1,800여억 원이 넘는 나머지 추징금 환수를 위해 법원은 강제 경매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별채는 처남에게 낙찰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검찰이 차남 재용 씨의 100억 원대 자금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다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거지 신부라 불리던 옹진 신부는 버림받은 이들의 대부로 만인에게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PD수첩은 꽃동네 공금으로 매입한 땅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오 신부 조카의 증언 등을 담아 꽃동네 거지 신부의 진실편을 방송했습니다. 그게 맞고, 왜냐하면 제가 뭐 거기에 꽃동네에 어떤 관련된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일단 아버지의 난 자산이고 아버지의 것으로 알았으니까 그렇게 됐지. 홍진 신부의 회장직 사퇴 이후 꽃동네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조용한 상황입니다. PD수첩이 방송된 후 꽃동네 후원금이 줄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취재해 임했습니다. 당시 꽃동네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에 대단한 자신감을 피력했었습니다. 해명에 나섰습니다. 검사님께서 공부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얼핏 제 생각은. 그러나 지난 8월 초 검찰은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오웅진 신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언젠가 살아서 돌아오리란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부모들은 오열했고 전 국민의 가슴도 내려앉았습니다. 실종 11년 만에 참혹한 유골로 돌아온 개구리 소년 사건은 PD수첩이 그 진실을 꾸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직들과 함께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PD수첩은 지난 10월 타살 결론을 내린 경북대 최종민 교수팀과 유골의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바로 이 상처였습니다. 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상처를 냈냐는 것입니다. 흉기가 아주 네모 났는데 끝이 날카로운 그런 흉기로 생겼네요. 김종식 군의 유골에 난 디귿자 모양의 상처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규격품에서 개인이 만들어 사용해온 이 규격품까지 수천 종의 공구가 시험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면 유골의 진실도 언젠가는 드러날 것입니다. 박총경을 만나러 간 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그는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라를 사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이 지위에 오른 인물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렇게도 누명을 쓰고 당할 수가 있는가. 저희 속세에서는 그걸 사귈 수가 없었어요. 검찰이 밝힌 박용훈 전 총경의 혐의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총경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틀 뒤 구속됐습니다. 당시 그의 변호인마저 자백을 권유해 더욱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내리치고 막 모욕감을 주고 막 계속 드라들면서 사람 안 앉혀놓고 가는데 이거 완전히 그 뭐 번개 따귀를 맞으면 정신을 순간 잃고 쓰러지는 그런 기분이 들고 말이지. 검찰은 박 전 총경에게 뇌물을 준 구경사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경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강압적인 게 뭐가 있었나요? 무릎을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뭘 어떻게 했길래 현지 경찰관이 자기 상관들한테 돈 줬다, 자기 죄 있다고 스스로 나서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리고 지난달 13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사건 발생 26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총경은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혐의를 벗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판결에 불복, 재상고를 하면서 그의 법정 싸움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였습니다. 취재진은 지난주 박 전 총경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방송 당시에 비해 한결 밝아진 그의 표정에서 최종 판결의 결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둘러싼 검사와 총경 간의 지루한 법정 싸움은 박 전 총경의 승리로 끝을 맺은 것입니다. 2년 7개월 만인데 남들은 걸 짧다면 짧고 한데 저한테는 27년보다도 지루하고 참 그 어떤 괴로운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그 혐의를 다 벗었다는 건 홀가분한 마음도 있고. 그는 총경 복귀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은 억울한 이들을 위해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피력하였습니다. 네, 이 박 서장의 말대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데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PD수첩 역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정 PD, 지금 앞서 소개한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칼 858기 사건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둘러싼 추징금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PD수첩은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네, 한학수님 지금 연말마다 이 PD수첩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PD수첩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제목들만 보아도 올해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또 어떤 일로 좌절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며 PD수첩이 취재했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16일 정오,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팀이 연천의 한 종교단체를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산등성이 쪽에서 수상쩍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신도가 급히 카메라를 막았습니다. 나뭇잎으로 덮어놓은 희끗한 물체, 그것은 시신이었습니다. 키가 10cm가 자랐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면 궁극적으로 결국 살아나는 겁니까? 그렇죠. 죽으신 분이? 네. 뭐 피가 돌고 숨이 다시 되살아나고? 네. 대순진리 성도의 사람들은 지난해부터 성전을 짓는다며 이 산속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굳이 외딴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순진리 성도회는 생명수가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며 무덤 속 시신까지 꺼내와 생명수를 발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생명수가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PD수첩은 전문기관의 생명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것은 맹물이었습니다. 기적의 물이라며 생명수를 숭배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취재진은 대순진리 성도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들이 성지라 부르며 성전까지 짓고 있었던 당시 사건 현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대순진리 성도회는 사건 후 성전을 자진 철거했다고 합니다. 불법 건축물임이 드러나 구청에서 철거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는 몇몇 신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해 좀 얻을게요. 왜냐면 근데 저희로서는 그런 것이 이제 매스컴을 타는 것이 원치 않으니까. 제작진은 호치민 시내에서 맞선 현장에 어렵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대다? 대다? 안 대다. 대다, 대다. 그러나 선택권은 오직 한국 남성들에게만 있었습니다. 1차로 선택된 여성들과의 2차 맞선 현장에선 좀 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손바닥 검사에 이어 이번엔 치아까지 들여다봅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맞선에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산부인과 병원을 바로 갑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결혼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의 폭력과 멸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피해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인 여성들. 우리 사회는 그들의 인권에 무관심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힘없는 여성들에게. 아무런 보호막과 방패막이 없는 여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잠시 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노래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노래방에서 허용되지 않는 갖가지 불법사항들이 적발됩니다. PD수첩은 지난 10월 노래방 도우미로 나선 주부들의 삶을 취재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주부들이 도우미로 나선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나서는 주부들의 숫자가 늘면서 유흥업계의 판도까지 변했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불렀는데 가져보니까 자기 와이프 와가지고 노래방에 기법사를 한번 나고. 노래방 도우미 이지연 씨. 남편과 아들이. 도우미 주부들 대부분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여성 가장들이었습니다. 여성 가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대책이 주부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취재진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애기 아빠랑 우리 애기랑 동민이 데리고 내려가고 단칸방이라도 그냥 같이 자고 싶어요. 강호가 버림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 지난해 11월 아빠가 마산역에 내려준 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빠 여기 와서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갖고 집에 갔어요? 나이는 24살이지만 정신연령은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강호 씨. 친아버지에게 네 번이나 버림받았다는 사연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머리 쳐서요. 방호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그런 거 나서는 나는 몰라요. 그럼 뭔데 큰일이야. 누가 왜 큰 소리 해요, 이곳에. 그러나 비정한 부모만을 탓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국가의 도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난한 부모들이 장애인 자식을 거두는 일은 가혹할 만큼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이 사회가. 취재진이 다시 강호 씨를 찾았을 때 그는 어엿한 직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PD수첩이 방송된 뒤 시청자들의 따뜻한 관심이 모아진 결과였습니다. 강호 씨가 어떻게 해서 여기 일하게 됐죠? 예, 그 지난 4월인가 그 PD수첩 방영을 보고 저희가 나눔 공동체에서 광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신체 장애가 삶의 장애로까지 이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강호 씨에게 드디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둡기만 했던 강호 씨의 표정은 차츰 웃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호 씨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가람이야. 여자친구 있어요? 얼마나 사귀었어요? 얼마나 사귀었지? 어느 지점인가요? 그때 당시에 바로 이나무였고요. 예, 예. 높이는 이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안타깝게 했던 일 중엔 끊이지 않았던 자살 사고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대 시간 강사의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대에는 백 씨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백 씨의 자살을 개인의 비극으로 묻어두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분향소를 설치한 PD수첩 대학의노의 시간 강사 편에서는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0여 년간 시간 강사를 하다 결국 우유 배달업으로 전직한 이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 3시간 잡기도 힘든데 그러면 뭐 3시간 잡고는 생활하기도 힘들 뿐더러 아예 그래 공부를 하라는 말인지 말하라 하는지 뭐 공부만 하면 좋죠. 그러면 뭐 그러나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만 공부하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돈 없는 사람은 강사 생활 5년, 6년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 강사들이 가장 가슴을 졸이는 시기가 다음 학기 시간표가 확정되는 이맘때라고 합니다. 그나마 학교 측이 통보라도 해주면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없애고도 통보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2년째 1인 시위를 계속해온 김동해 박사. 시간 강사 생활 20년째인 그는 당시 한 사학재단과 퇴직금을 둘러싸고 3년째 소송 중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주 화요일 이번엔 청와대 앞에서 김 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재단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1인 시위를 계속하는 이유는 근본 문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립대학이나 뭐 대학 측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는데 이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 강사들도 교원 지위를 주는 것만이 최선책이고 더 이상의 답안이 없어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0일 밤 12시 30분. 여성들만 노리고 성폭행한 후 이게 대형 마대 자루인데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쌀 자루가 아니고 이거 야 여기다 사람 담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네요. 네. PD수첩에서는 지난 6월 4일 발생한 2인조 어린이 납치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방송이 나간 후 속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9일 연수경찰서 형사들이 결정적인 단서를 잡고 출동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틈도 없이 수사해온 결과였습니다. 용의자의 집 천장에선 사건 당시 흉폭함을 말해주듯 각종 흉기와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저게 무슨 가방이야? 아이를 넣었던 가방도 발견됐습니다. 잠복했던 형사들이 범인을 덮칩니다. 너한테 불리한 짓은 넘어올 수 있어, 알았어? 납치 유괴범은 99% 붙잡힌다는 통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제보가 그때 저희가 한 40여 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 수사팀과 피해자 간의 어떤 그 긴밀한 어떤 협조랄까 하든 신뢰 상호간에 그리고 또 어떤 전국적인 관심 이런 게 있으면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0년이 강남 불패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뭐라고 하든 강남 불패 신화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조상부국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2만 명, 3만 명 대한민국이 6.25 전쟁 터진 것처럼 이렇게 피난민처럼 쉬어놓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에어체 팔면 실수 여자는 하나 정도, 90% 정도는 투자. 본질적인 정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참여연대는 정부를 상대로 일가구 다주택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가구 다주택 보유자 현황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제도화되고 입법화되지 않은 김진표 부총리의 사회주의 발언 파문 역시 청와대와의 불협화음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오늘날 경제 실정의 문제이면은 경제 장관들의 기득권층과의 결탁으로 인한 정책이 결국 그 근본 원인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경제 관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각종 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12구 대책은 또다시 종이호랑이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PD수첩 방송 후 행정자치부는 우선 1차로 세대별 주택 소유 현황을 밝혔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국 이후 최초로 발표하게 된 통계입니다. 3채 이상 소유자는 4만 2천 세대로 평균 5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제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인상 최종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2구 대책 발표 당시에 비하면 후퇴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올 한 해 강남 아파트값 폭등이 불러온 국민의 분노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네, 이 새 정부들의 민생의 안정, 이 기대가 컸습니다만은 돈이 없는 부모가 장애인 자식을 버리고 이 돈에 쪼들린 주부가 장난감 권총을 들고 은행 강도에 나섰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가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될지 말하지 않아도 알리라 믿습니다. 강수PD, 지금 올해 또 PD수첩이 했던 그 성역 없는 고발 소개해 주시죠. 예, PD수첩은 주변의 작은 비리와 민생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성역시되던 권력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밝혀왔습니다. PD수첩은 누구도 쉽게 말하기 힘든 부분을 회피하지 않고 취재해왔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야 했던 불행한 역사를 가진 우리 정치. 일단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 아무런 제어 장치가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청와대는 건물의 구조부터 권위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서실과 본관은 차로 이동해야 할 만큼 거리가 멀고 차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전실까지 올라가려면 또 한 5분 이상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빙빙 돌아서 올라가서 문을 탁 열고 보면 대통령이 한 50m 전방에 있는 거예요.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건물의 구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구조입니다. 다른 수석실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관심도 두지 마시고 알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뭐 비서관급은 대통령님을 뵙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국정 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대통령과 장관 역시 일방적인 지시와 보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수일간을 언론 간부와 만나고 밥 먹고 골프 치는데 상당한 부분을 바쳐야만 되는 그 바쳐가지고 기사 좀 좋게 나고 그것이 대통령께 보고 잘 되면은 유능한 장관처럼 되어버리는.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저녁 국회 참여정부 출범 10개월. 청와대는 브리핑제를 도입하고 청와대 기자실을 인터넷 언론에까지 공개했습니다. 70여 평이던 대통령 집무실을 또 권위적이라고 비판받아온 청와대 구조에 대한 공사에 나서 비서실과 대통령 집무실 간의 거리를 좁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본질적인 개혁 방안은
대통령과 장관의 거리를 좁히고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를 부분적으로 실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우리 검찰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해봐서 알아요. 정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하에서 검찰은 역대 어느 정권 못지않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막상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의 권력을 운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서 검찰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정치인들 앞에서 검찰은 무력했습니다.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정영근 의원. 검찰이 긴급 체포에 나서자 옷을 갈아입는다며 방으로 피신해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곧이어 전화를 받은 동료들이 몰려와 검찰과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욕설을 얻어먹고 입술까지 터진 검사. 정치권과 검찰의 역학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산지검에 근무하는 윤장석 검사입니다. 2003년 봄, 검찰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난 믿고 그렇게 못합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검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검찰에 대한 신뢰는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금년 연초만 하더라도 뭐 검찰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상당히 싸늘하다는 것은 뭐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 만에 시민들은 도시락과 보약을 싸들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대검 중수부의 대선 자금 수사가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지금 대선 자금 수사는 뭐 지금까지 해오던 그 페이스대로 막 계속 그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를 해나가니까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올 한 해 스타로까지 부각된 안대희 중수부장. 검찰 개혁은 이제 겨우 출발했습니다. 과연 이번 기회가 정치검찰의 불명예를 씻는 검찰 개혁의 시험대가 될 수 있을지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에 쏠려 있을 시각. 국정원에서도 팽팽한 긴장과 함께 결과를 주시했다고 합니다. 당선자가 확실시되는 순간 국정원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저희도 잡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 이회창이 됐을 때, 노무현 씨가 됐을 때를 했다가.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큰 함성으로 국가정보기관이 밤을 꼬박 새워가며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공할 대북 관련 정보를 당선자의 취향에 맞게 가공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국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일한 독자인 대통령에게 일주일간 수집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정원의 고급 정보는 모두 대통령 1인에게만 쏠리고 있습니다. 문 딱 닫고 둘이 앉아서 뭐 수닥수닥하고 이 정보 쪽지 주고 가는데 이 세상에 정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살생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볼 수 있을까요? 예, 보여드리죠. 살생부는 사무권입니다. 사무권. 그러나 살생부에는 그동안 벌어졌던 각종 정치 공작과 정치권의 줄을 내던 한국정보기관의 부끄러운 초상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안기부는 살인범 윤태식을 반공용으로 둔갑시킨 뒤 기자회견에까지 나서도록 했습니다. 지난 8월 법원은 수직임 유족에게 국가가 42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발생 17년 만에 국정원 측은 유족을 찾아가 사죄했습니다. 수직임 사건은 분명히 저희들이 잘못한 일이고 법원 판결도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했습니다. PD수첩이 국가정보원편을 방송한 뒤 MBC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 국가정보원 그리고 그 김여사 그리고 서울시행에 출입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업무 외에도 그 수시로 그 방송을 출입하는 그런 형태였죠. 방송 후 MBC는 정보기관원들의 본사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정보기관원들은 정상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만 MBC를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인권 변호사 출신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국정원이 정권 안보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해 매진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과거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국정원은 더 이상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불행한 조직입니다. 과거의 불행한 기억들 때문에 그 정통성을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소위 설득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과거와의 단절을 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정보원이 태어나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 새끼야? 뭐야? 뭐가 어떻게 이 새끼야? 뭐야? 이게 나이가 이래. 당신은 자식이야. 내가 누구냐? 욕설과 막말이 일상화된 국회에선 남성 의원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여성 의원이 단식 농성을 벌이며 사과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국회의원의 또 하나의 특권인 면책특권은 정쟁의 방패막이로 사용되었습니다. 속기록에 기재하겠습니다. 김태홍 의원, 백이선 의원, 김학송 의원. 회의를 마치기 직전 이만섭 국회의장이 마치 학생들 출석을 부르는 선생님들처럼 의원들을 호명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학원 의원은 조금 전에 나갔으니까 이건 넣어줘서. 불행히도 PD수첩은 올해 우리 국회의 변화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아깝다는 국민의 분노를 국회는 올해도 외면했습니다. 내년 4월 15일 열릴 총선에서 소위 부패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 건설을 요구하는 유의물이 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회사 측의 주동자 색출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노동자가 노무관리팀에 의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사흘 뒤에야 돌아온 최 반장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삼성 S1에서도 분명히 노조가 있습니다. 지금 유령 노조 들으면 참 답답하거든요. 그거는 저희 활동을 제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 넓지 않는 곳에서 노조 사무실을 찾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헤맨 뒤 여기 어디에 지금 노조 사무실이 있다는 거예요? 노조 사무실 없지 않습니까? 일단 나가시죠. 여기 노동조합 사무실 이거 지금 간판. 이거예요? 여기가 노동조합 사무실이에요? 여기가 노동조합 사무실이에요? 예, 예. 한번 열어볼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 사무실? 키도 없습니다. 유령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어차피 노동조합이라고 하면은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갖다 전임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사무실도 없고. 삼성의 극비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노조 결성 움직임이 일면 그림자 관리, 즉 미행을 할 것. 또한 매일 3인 이상의 모임은 체크하도록 주문합니다. 심지어 관공서의 공무원들을 4사람화, 즉 준삼성맨으로 만들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삼성이 하는 일을 대한민국 기업가들은 벤치마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막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거죠. 삼성처럼만 할 수만 있다면. 지난 9월 1일 삼성플라자 직원들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해당 시청에 제출했습니다. 접수한 날로부터 만 하루를 지나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도 안 하고. 노조 설립을 시도했던 이는 배송팀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책이 격리 담당자로 둔갑해 있었고 시청은 노조원 자격이 없다며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던 것입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시청을 찾아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성플라자에 노동조합이 건설되었고 각 언론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삼성플라자 노동조합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삼성플라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예. 협조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런데 시청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성플라자 노조가 이미 해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막 해산 신고가 들어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해산 신고를 그러면 누가 와서 한 건가요? 그럼 뭐 위원장이 그 직접 제출해가지고 세 명 다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가족들부터 시작해갖고 하물며 그 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형님 집에까지 쫓아와서 탈퇴를 종용하고. 삼성 해고 노동자들이 영하의 날씨 속에서 단식 투쟁과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성 문호조 신화에 가려진 또 다른 삼성의 얼굴입니다. 삼성이 문호조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탈함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사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물론 방송 한번 한다고 세상이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한학수PD, 또 취재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역에 대한 취재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 있는 상대를 취재할 때마다 제작진은 각종 로비와 압력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이 없었다면 방송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네, 김현정 PD. 올해 또 PD수첩이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취재하고 방송한 내용 중에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지만 결국 해결을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새해에 PD수첩이 또다시 지켜봐야 할지도 모를 현장들을 엮어보았습니다. 한 노동자가 단속반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아납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당에 나 권리 얘기하고 있어! 나 권리 얘기하고 있어! 서성거리던 한 외국인 노동자가 또렷이 보입니다. 그는 지하철이 다가오자 곧바로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급하게 구조에 나섰지만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죽음으로 돌아온 코리안 드림. 나 한국에서 정말 죽어놓은 거 안 무서워요. 나락하는 거, 돈이 없어서 다 나락하는 거 정말 무서워요. 단속반에 끌려가는 이주 노동자들을 보면서 더 애를 태운 쪽은 그들을 고용해온 한국인 업주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오늘도 내가 아는 이 중국집이 두 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돈 버는 목숨 가지고 오는데 돈도 벌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노예처럼 이런 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이거는 아니었구나. 지난주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2차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속이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반발과 함께 일부에서는 자살 사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러 한국 땅을 밟은 이들이 한겨울 알몸 시위에 나섰습니다. 과연 추방만이 해답인지 이주 노동자 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개전 첫날 이라크로 향했습니다. 개전 직후 PD 수첩이 담아낸 이라크는 세계 주류 언론들이 일방적인 보도와는 달랐습니다.
كل الامريكان واللي شارك مع امريكا واللي شارك مع امريكا ترجم له الصبايا والبنات على اخر انت وياهم 조국으로 향하는 이라크 사람들의 행렬은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운전자들은 이라크인들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명분은 물론 유엔의 승인도 없이 조국을 침공했다며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국내에선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의장 공간에 몰려갔습니다. 국회의장의 국회 동원을 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국회의장님의 등원을 만료하기로 하였다. 여론을 의식한 듯 의원들은 대체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올바르지 못한 전쟁에 참여한다면 이 정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민주주의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파병을 찬성하는 쪽의 입장도 완강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가 53년 전 얘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30만을 이곳에 보내서 3만 4천 명이 이 땅덩어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하면 왜 우리가 거기 가서 죽어야 되지만 자유와 평화 수호라는 대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빚갚을 때 됐습니다. 그러나 부시는 또다시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와 화학 무기를 개발해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병 부대는 독자적으로 일정 지역을 담당하며 치안 유지는 원칙적으로 이라크 군경이 맞도록 지원한다. 우리 국군 3천 명 이내를 내년 4월에 이라크로 파병하는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처리가 오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파병 반대 집회를 개최하며 저지할 태세입니다. 남의 나라 전쟁을 둘러싼 우리 안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PD수첩은 지난 9월 시사 프로그램으로선 최초로 부안 핵폐기장 논란을 취재 방송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부안군을 사랑하는 군수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유익한 것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여기서 저지를 할 거고 막아야 돼요. 어떻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돼요. PD수첩은 프로그램을 통해 핵폐기장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장 농산물 누가 와서 먹나요? 그러나 PD수첩 취재진은 지난 11월 다시 부안 현지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왜 피만 터지면 이렇게 언론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만 몰리는 거예요? 지금은 충분한 정보 교환이나 자유스러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되는 군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행 의지만 밝혀온 정부. PD수첩은 부안 문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방송 직후인 지난 12월 10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완된 절차에 따른 기회를 부여하고. 원점에서 재출발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주십시오. 더불어주십시오.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의 세계 농민 시위 도중 이경혜 씨가 자결했습니다. PD수첩은 긴급 취재를 통해 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한 농민 운동가가 죽음으로서 한거하려 했던 뜻이 세계 각국으로 전해져 갔습니다. Él decía y ahora decimos todos los campesinos del mundo, la OMC mata campesinos. La OMC mata campesinos. 결국 고 이경혜 씨의 운군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유가족들도 이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몇몇 유족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이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습니다. 시신이 있는 운구차를 향해서도 소화기를 쏘아댔던 것입니다.
농민들은 그 자리에 갇혀버렸습니다. 자결로 저항한 고 이경애 씨의 시신은 고국당에서 수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니네들이 농민들을 어떻게 알아? 니네들이 어떻게 알아 말이야 농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니네들이 몰라 아무도 몰라. 고 이경애 씨는 한국 농업을 위해 자결한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민들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고 쌀 전면 개방을 위한 재협상 시한은 내년으로 임박한 것입니다. 이건 농업 인구가 적고 그리고 이미 개방이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의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농업은 생명으로서 또한 산업으로서 가치를 존중하고 이거에 대한 투자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더라도 지켜야 될 산업이라고 봅니다. 지난 1월 9일 새벽 6시 20분경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다로 씨가 온몸에 신너를 뿌리고 분신 자살했습니다. 요서 출근을 해도 재미가 없다. 재산 가압류, 급여 가압류, 노동조합 말살. 지난 2월 11일 PD수첩은 노동자들에 대한 가압류의 문제점을 취재 방송했습니다. 건설운송노조 소속 두 레미콘 노동자가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한강 다리에서 고공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지금 배달호 동지가 가압류로 분신 사망했듯이 우리 레미콘 노동자들도.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속이 국제적 지탄을 받게 되자 무리한 인신구속 대신 민사로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폭력이 발생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지금 공권력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기업들이 법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고 결국은 법원에 간처분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밖에는 지금 더 이상 대응 수단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지난 10월 3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자결했습니다. 손배 가압류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의 최후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부산의 한진중공업.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김주익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왜 크레인에 올라가야 했고 죽음까지 선택해야만 했던 것일까. 가압류 결과 김 지회장이 작년 12월 받은 임금은 13만 5천 원. 유일한 재산인 이 집은 시가로 5천만 원. 3천만 원을 대출받고 겨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회사 측에 가압류된 상태. 노동자와 농민이 분신하거나 자살하는 사회를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달라지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보셨다시피 PD수첩이 두드린 숱한 문들. 이 더러는 열리기도 하고 더러는 굳건히 닫힌 채 더 많은 두드림과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시청자께서 공감과 격려의 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크게 감사드리면서 PD수첩 내년에도 힘없는 이들의 분노와 절망을 말하고 보여주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닫힌 문들을 끊임없이 두드릴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새해 찾아뵙겠습니다.